좋은데? 이거는 진짜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왜 되지? 이거 나만 알기 좀 아까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구소장 김민아입니다. 여러분 매운맛 좋아하시나요? 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왜 매운맛이 가시는 방법은 안 알려줄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제가 오늘 직접 인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준비했거든요. 쓴맛,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이걸로 한번 상쇄시켜볼 예정인데, 근데 저 엄청 잘 먹어가지고 사실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음식은 아주 유명한 디진다 돈가스, 엽떡 제일 매운맛. 먹어도 될까요? 나 매운 거 너무 좋아해, 듬뿍 찍어서. 우와! 누가 목구멍 이렇게 한 대 치고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맛있어. 처음에는 매운맛이 이렇게 누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약간 복리 형태로 쌓여요. 뒤에 죽어, 뒤에. 엽떡도 먹어볼게요. 디진다 돈가스 먹고 이거 먹으니까 안 매운데요? 손이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술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부어 먹어야 더 매워요. 얘가 흡수를 해야 돼, 살짝. 찍어 먹는 거로는 효과가 별로 없어. 맵찔이의 기준이 뭐라 생각해요? 신라면 보고 맵다 그러면 맵찔이 아닐까요? 저는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파워가 아직은 안 매운가 보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우리 피디님 한번.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요? 아 이건 많이 먹어야 소스 다 긁어가지고. 예. 이분 맵찔이래. 예, 확실히 사람마다 느끼는 게. 아우. 불닭에서 조금 더 맵나?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진짜 쌓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기 캡사이신을 좀 사오세요. 더 뿌려 먹게. 왔어요? 나 머리 좀 못 가겠다. 땀나! 매운맛 없애요, 방법. 쓴맛, 커피가루. 근데 얘가 아픈데 쓴 걸 먹어서 의미가 있나? 먹어보자, 뭐. 맛 없어. 매운맛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매운맛이 좀 사라지긴 하네요. 쓴맛에 덮인다 그랬나? 효과가 한 10점 만점에 3점? 잠깐 쓴맛에 덮여가지고 한 5초 정도 괜찮은? 혀 뽑아버리고 싶다. 아 이게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이번에 짠맛! 명란젓. 아 이거는 근데 효과 1도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얘가 지금 맵고 짠 거잖아요. 거기다가 얘 짠맛 추가하는 거잖아. 어우! 생긴 게 별론데? 과연 매운맛은 짠맛으로 중화가 될까요? 너무 짜! 잊혀지는 짠맛이에요. 근데 효과는 좀 있는 듯? 5점? 매운맛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짠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매운맛을 없애버리네. 일단 그 신맛, 레몬. 손 떨리는데? 좋은데? 이거는 진짜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되지? 맛있는데? 효과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안 매워져요? 응! 이 짠맛, 쓴맛처럼 덮는 게 아니라 먹는 순간 갑자기 매운맛이 싹 사라지는 느낌? 이거 나만 알기 좀 아까워. 레몬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거 일단 삼켜요, 삼켜요. 데워주세요. 괜찮죠? 아니야, 좀 지나봐, 좀 지나봐. 아, 레몬이 난 너무 효과했어, 레몬. 나 7.5점 드립니다. 왔다. 열광 라볶이? 아, 집에 있는 캡사이신 갖고 올걸 그랬나? 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이어트에 진짜 좋거든요. 잠깐, 다음 뭐야? 단맛이 이제 빵이랑 마시멜로.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근데 확실히 이 제품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코팅이 좀 되네. 정말 오랜만이다.
아 근데 얘 너무 달다. 효과 괜찮습니다. 6.5 정도? 입 안에서 계속 따갑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근데 그거를 막을 씌워주는 느낌? 그다음 마늘. 이거는 이열치열 같은 느낌인 거죠? 제가 원래 마늘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오! 이건 하지 마세요. 아 잠깐 더 했잖아. 더 매워, 더 매워, 더 매워. 마늘은 마이너스 5점 드립니다. 이제 오감 실험은 끝냈고 아주 클래식한 거 위주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우유는 뭐 아주 전통의 이 삼키는 동안 엄청 좋아요. 근데 금방 사라져, 입에서. 그래도 5점 드리겠습니다. 개취에 따라 다르겠죠? 풀피스랑. 저는 개취로 한다면 우유. 우유가 조금 덜 달아서 전 나은 것 같아요. 똑같이 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주스. 이거 왜 효과 있는지 알겠다. 얘도 약간 셔요. 근데 신맛이 진짜 확실히 좀 효과 있는 것 같아. 좋은데요? 7점. 다른 액체들보다는 토마토 주스가 훨씬 나아요. 제로콜라. 주로 제로콜라랑 많이 먹는데 얘는 그냥 아파, 계속. 매워서 아프고, 탄산 때문에 아프고. 3점. 지금 하다 보니까 매운맛이 사라져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시 오기 시작했어. 이제 좀 이런 클래식한 거 말고 새로운 걸로 도전을 해볼게요. 뉴 버전으로. 노른자. 원래 노른자 약간 그 막 못 코팅한 느낌을 많이 먹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는 살짝 코팅된 느낌 있다가 금방 사라져요. 노른자 제로 콜라랑 똑같이 드립니다. 3점도 드립니다. 아니, 매운 거는 확실히 밖에서 먹으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먹어야지. 저 집에서 이러고 먹어요. 먹다 보면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이러고 앉아서 아 맵다 이러면서.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약간 느끼한 쪽이라서 효과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데요, 꽤? 얘가 약간 그 매운 거를 좀 흡수해요. 매운맛을 약간 가져가요. 5.5 드립니다. 위에 줄게요. 양배추 즙도 먹고 하니까. 졸리다 갑자기. 씹을 때 찬맛이랑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매운맛이 잡히나 하는데 막상 매운맛이랑 크게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가 훨씬 나아요. 4점? 그릭 요거트. 맛있다. 이것도 약간 우유랑 비슷하긴 한데 우유는 액체라서 입 안을 한번 싹 코팅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매운맛을 잡아주진 않아요. 양배추랑 비슷합니다. 4점. 아파. 근데 맛있어. 저 진짜 고통받는 거 좋아하나 봐. 악플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마음은 아프지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혀 아파.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도전, 또 오감 만족까지 제가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점수를 매기면서 먹었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3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크림빵! 10점 만점에 6.5점. 사실 이 빵보다는 크림이 아주 큰 역할을 톡톡했다. 매운맛을 코팅해주고 입안을 좀 덜 아프게 해주는 느낌? 2위! 토마토 주스! 해장해도 좋은 토마토 주스. 액체라서 입안을 싹 헹궈주는 느낌 플러스 이 신맛이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원래 매운 음식이랑 약간 산미 있는 술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 음료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신맛이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이런 빵처럼 배가 많이 부를 부담 없이 매운 거 한 입 먹고 음료 한 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레몬! 네, 이거 품 영양학 박사 이런 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이게 진짜로 매운맛이 신맛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요. 물론 음료도 좋지만 이건 진짜 생 신맛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바로 확 오는 느낌? 즙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매운맛을 한 번에 확 잡아줘요. 근데 이거 진짜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왜 이 정도 효과가 없지? 이거는 그냥 맵찔이라서. 그냥 맵찔이라서. 아, 있어요. 지금 읽고 있어요. 신맛 자체가 특별히 매운맛을 중화하는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 신맛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미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운맛의 통증을 잠시 잊게 되는 것이죠. 또 신맛을 복용하면 침샘의 분비가 증가하는데요. 침 분비가 증가하면 매운맛 때문에 발생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단맛도 도움이 되죠. 단맛은 모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운맛으로 입안이 얼얼할 때 시원한 꿀물 한 잔
한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운맛을 중화하려면 기름 성분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캡사이신을 중화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매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식이 우유입니다. 우유의 유지방이 매운맛을 빠르게 중화시켜주죠. 매운 떡볶이집 가면 쿨피스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오늘의 결론! 신맛은 매운맛을 중화시킨다! 근데 약간 위장엔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레몬과 양배추를 번갈아서 드십시오. 오늘의 실험 끝!